픽스 제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유료로 판매하는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이트에 교과 과정 페이지를 보시면은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머신러닝 학습 준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G1 단독 주행 게임, G2 그룹 주행 게임이 있고, G3 트래픽 플래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G4가 응용 게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G1 단독 주행 게임은 우리 로보틱스 제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제주에서 진행하는 거죠. 2018년부터 제주에서 진행하는 제주 오토노머스 트래픽 컨테스트에서 G1 단독 주행 게임 부문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강의가 G1 단독 주행 게임이고, 그것은 이제 과목명은 B1 Autonomous Single Car 통합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피소드 개수, 강의 에피소드의 수이고, 그리고 학습 시간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에피소드는 기본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사이입니다. 하나가.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게임에서 G1 단독 주행, 단독 자율 주행 게임을 참여하는데 아무런 지식과 기술의 불편함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안내 영상과 상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걸로 해서 G2 그룹 주행 게임은 게임에 관련되는 강좌들은 이 게임에서 그룹 자율 주행, 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데, 비교적 G1은 좀 쉬운 편이고, 게임 내용이 G2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G1은 자율 주행이긴 하지만은 표식을 보고 표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앞에 뭐가 있든 간에 뭘 따라오라고 하면은 그것만 따라갈 수 있는 게 단독 주행이고, 그룹 주행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막 섞였어. 얽히고 설키가지고 막 주행을 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G2 게임이고, G2 게임에 들어가는 이제 강의들은 이렇게 7개 강좌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유튜브가 있고 MOOC가 있는데, 유튜브로는 무상으로 공개합니다. 강의 내용을 전부 다는 아니고 대략 절반 이상은 무상으로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MOOC는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이죠. 이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 MIT에서 만든 edX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가 이쪽 MOOC에서 시작하는데, MOOC 강의는 유료입니다. 유료이고 유튜브 강의는 무료입니다. MOOC 강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코딩 실습, 코딩 실습을 위한 온라인 웹 프로그래밍 환경,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을 버추얼 머신을 생성해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버추얼 머신도 제공하고, 거기서 코딩도 하고 다양한 실습도 할수 있고 프로젝트 관리도 할수 있고 질문과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굉장히 많은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곳이 MOOC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강의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 과목이 G2가 되고, 거기서 한 레벨 올라간 것이 G3 트래픽 플래닝입니다. 트래픽 플래닝은 게임의 세 번째 게임이죠. 트래픽 플래닝의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주도에서 2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제주도의 구글 맵에 표시된 도로를 따라서 주행하면서 사람과 물자를 목적지로 주행하게 하는 시스템. 그 2만 대의 차량 각각의 출발 시각과 경로와 속도를 제어하는 하나의 중앙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3번 게임, G3 트래픽 플래닝 게임이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요 하나, 둘, 셋, 네개 강좌입니다. 통합 AI 강좌는 기존에 있는 유데스티나 스탠퍼드 대학 혹은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MIT,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 뭐 이런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강의들을 저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보고 공통적인 요소들만 뽑아서 요약 정리한 것이 통합 AI 강좌입니다. 빠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DL 강좌는 딥 러닝 강좌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
DL 강좌는 마찬가지 토론토 유니버시티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그리고 버클리에서 제공한 딥러닝 강의를 통합해서 하나의 강좌로 제공을 하는 거고 통합 RL 강좌는 Reinforcement Learning 강좌입니다. Reinforced Learning은 버클리의 CS294 마찬가지 존 슐만이 제공하는 버클리에서 제공한 세미나였죠. Reinforced Learning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DeepMind 구글의 DeepMind에서 제공하고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이 강의를 통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통합 Reinforcement Learning 강좌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강의가 또 있습니다. 오픈 AI는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Reinforcement Learning RL에 적용된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제공하는데 그 소스 코드 하나하나를 분석해보는 분석하는 수업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오픈 AI까지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D1부터 D4까지는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1년 정도 마칠 수가 있고 천천히 하신다면 한 3년 정도 걸려서 마칠 수 있을 분량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G3 강의고 나머지 이제 G4 응용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용 게임은 이제 주로 이제 내추럴 랭귀지 분야하고 여기 좀 되어 있는 것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위드 딥러닝 스탠퍼드 대학의 둘둘사 D와 둘둘사 N 이걸 합쳐서 같이 정리해서 제공하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 대학의 knowledge based AI 수업하고 그리고 뭐 MIT 대학이라든가 독일을 위해서 제공하는 슬램 코스 같은 거 그리고 딥마인드의 논문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G4이고 G4는 지금 당장은 이 게임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G1부터 해서 G13번까지 13까지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데 교호 과정에서 G1, G2, G3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뭐 더 이상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외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항목에 14번까지 있는데 이 14번까지 항목 외에 다른 게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은 아니고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소개해드릴 게임들입니다. 그 게임들은 물론 이제 MIT 대학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런 게임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하는 강의가 D4 응용 게임 파트입니다. 이것은 G4 파트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잖아요. 단지 인공지능이 쓰이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제네럴 인텔리전스가 일반적인 지능이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종류의 지적이거나 육체적인 노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하는 모든 종류의 그 노동 행위에서 운전과 관련해서 물류와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G1, G2, G3로 정리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다 G4에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게임들이 교통과 물류와 관련된 게임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G1, G2, G3 이 세 가지 코스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일 G1 단독 주행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이 집필됐고 G2 그룹 주행 게임은 G1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고 G3는 마찬가지 G2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전에 인공지능 쪽을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G3를 바로 수업을 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G1부터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과목들이 여기 있는 머신러닝 학습 준비라고 하는 데 있는 A1부터 A11번까지입니다. 대체적으로 파이썬과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사이언티픽 파이언스 해가지고 물론 사이파이라고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파이썬과
어떤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놓은 NumPy, Pandas, Matplotlib 이런 것들 수업 있고, 그리고 영어가 혹시 안 된다고 하면은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안 되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세 가지를 교재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 교재는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한 강의들이 약 에피소드 200개가 있습니다. 그 200개 에피소드는 소크라테스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다 한번 살펴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인데 약 200개입니다.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세 가지를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세 가지가 첫 번째가 The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사서삼경입니다. 공자의 사서삼경. 영어 영문본이죠. 영문본 책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백편의 영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저작이라고 하는 50편의 책들. 요것들이 다 우리의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영어 200개 에피소드가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있죠. 수학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라는데, 알지브라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전즈하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오메트리, 트리고노메트리, 캘큘러스 이렇게 네 종류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거기에 약간 추가해서 뭔가도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학습하는 수준은 중학교 2학년에서 시작하는 걸로 가정을 잡아서 알지브라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대학교 2학년 정도, 교양 수학 정도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 자기가 수학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적절한 지점에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도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산수나 수학을 공부를 좀 하시고 인공지능 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와 확률, 스타티스틱스죠, 그죠? 요 과정이 있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AI도 프로그래밍이고,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니까 알고리즘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인데, 구글 시트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이렇게 엄청난 기능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놀라게 될 만큼 경악할 만한 그런 엄청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머신러닝의 부모가 바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이죠. 이걸 모르고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 머신러닝 학습 준비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빠르면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이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는 파이썬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는 없습니다만 리눅스를 별도로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죠. 리눅스는 현재로서는 저희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조만간 포함시키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머신러닝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어, 수학, 통계,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가 잡힌 다음에 G1 과정을 수강을 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G1이 마치고 난 다음에 G2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G2도 마치고 난 다음에 G3 과정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트래픽 플래닝, 그러니까 G1, G2, G3가 다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기본적인 자율주행, 그리고 좀 고도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거는 고도의 국가 교통 물류망을 제어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 각각이 언제 출발하고 어디로 가고 경로는 어떻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서버가 결정을 하니까요. 그걸 만드는 것이 이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앞으로 몇 명이나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되고 그 원리가 무엇이고 그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응용 게임.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2018년 중으로 준비될, 저희가 사실 이 강의 자체가 MIT와 스탠퍼드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게임이라든가 새로 개설되는 강좌의 추세를 따라가면서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IT나 스탠퍼드가 내년 정도, 2018년도 정도에 인공지능 의사 강의, 뭐 관련된 강좌, 인공지능 변호사, 뭐 인공지능 뭐 국세청, 관세청, 인공지능 법원,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실제 강의로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2018년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봐서 실제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의사 시스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료 인력, 혹은 뭐 법원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 구성할 때의 원리가 사실상 여기 나오는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교통 물류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AI 시스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갖춘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제주 Autonomous Traffic Contest, 제주 AT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2018년도부터 각종 교통물류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 경연대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물류 시스템을 자동화하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할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지식, 가장 튼튼한 백그라운드 기초 토대가 되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선거에 출마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간단하게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